안녕하세요. 저는 멘탈 디자이너 백지원입니다. 그동안 저는 20년 동안 머리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머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면의 머리를 만졌던 헤어 디자이너였다면 지금은 내면의 머리를 만지는 멘탈 디자이너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 멘탈 디자이너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이 멘탈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이 멘탈 디자이너라는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는 머리를 만지면서 머리카락을 만지는 헤어 디자이너였는데, 현재에는 똑같은 머리를 만지기는 하지만,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머리를 만지고 또 나의 멘탈이 무너질 때 그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내 내면의 멘탈을 만들어주는 그런 멘탈 디자이너이고요. 제가 50년 이상 살아왔던 그 삶이 다 들어있는 저의 옷을 입은 겁니다. 내비게이션 기업법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네. 기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 향상을 트레이닝 해줄 수 있는 그런 5060 세대들한테 그 트레이닝을 해주기 때문에 기억도 머리에 들어가겠잖아요. 네. 그리고 멘탈도 머리가 기억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기억에 들어가고 그게 머리에, 내면의 머리에 들어간다고 저는 멘탈 디자인으로 제 닉네임을 만들었습니다. 네. 작가님, 제가 보니까 이제 50년 이상 저녁형 인간을 사시다가 네. 지금 이제 아침형 인간으로 살고 계시다고. 네네. 그럼 이제 아침형 인간으로 사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네. 3년 정도 되었어요. 그럼 이제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8시가 기본으로 항상 평생 50년 동안 일어났었는데 네. 6시로 이제 정해놓고 네. 6시에 일어나다가 계속 시간을 조금 10분 당기다가 지금은 4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갑자기 이제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지금 4시 반에 일어나는 거는 정말 뭔가 극적인 뭔가 계기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제 삶을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전에 미용실 할 때는 늘 그 몸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 파마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피곤에 지쳐 있어요. 몸으로 계속 일을 하고 네. 시간도 너무 길어요. 8시간 뭐 12시간도 일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지쳐서 그냥 자고 싶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책을 읽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일상생활에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앞만 보고 50년 이상을 일만 하면서 몇 가지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더 자야 되겠다. 아 정말 일어나기 싫다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시력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예, 시력이 안 좋아져서 안과에 갔더니 벌써 노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 여기 가까운 게 거울 앞에 보이는 고객 들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시력이 네.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그 미용 일을 하면서 염색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런 게 눈에 약간 뭐 쌓였다는 그런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과에서. 그래서 노안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노안 수술을 하면서 미용실을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정리하고 근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세상이 막 너무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서 이제는 내가 이거 하던 일을 이제 계속하면 또 눈이 나빠지면 안 되겠다. 내가 나를 챙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다음 날 정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네. 한 달 안에 폐업을 신고를 해버렸어요. 폐업 신고를 미용실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거구나.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제가 그 수술한 병원 안과에 가고 네. 저도 좀 이런 일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얘기해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안과에 다니면서 네. 제가 이제 그쪽으로 취직을 그쪽으로 하게 되어가지고 네. 그러면서 몸으로 하던 일을 이제는 머리로 그냥 편하게 하는 일로 되었기 때문에 시간에 여유도 생겼고
그래서 책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계기가. 그래서 책을 처음에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걸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막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해봤더니 네. 전자책으로 밀리의 서재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네. 아주 편리하게 읽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종이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책을 정말 가깝게 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좋은 걸 느꼈던 게 눈 수술을 하고서 해보니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알려야겠다 생각하신 거죠? 네네 맞아요. 근데 그럼 이제 다짜고짜 이제 안과 가서 나 일하고 싶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약간 좀 황당할 수 있잖아요. 안과 측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잖아. 나 좋은데 네. 누구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네. 말을 안 하면 병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생산성 있게 일을 하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고 말했더니 오케이 바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럼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해보셨나요? 아침형이 되려고 네. 저는 이제 어떤 거를 했냐면 네. 일찍 이제 습관을 바꾸고 싶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에서 이직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을 살면서 이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산다고 하면 내 삶이 뭐가 달라지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밀리의 서재를 제가 만났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책을 읽었는데 된다, 잘 된다 네. 이런 책도 읽었고 이제 시크릿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메시지들이 자꾸 저한테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 시간을 기상하는 시간을 조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래갖고 조금씩 제가 이제 처음에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6시부터 그러다가 그게 이제 약간 습관이 되니까 2주 정도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일어난다는 자체가 있다는 그 시간에 눈을 떴다는 자체가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몸에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편해졌어요. 굉장히 편해지면서 하나하나 네. 제가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시간을 기상 시간을 먼저 가장 먼저 당기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돌이켜 보면은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던 것 같아요? 아침형 인간이 딱 되기 위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네. 일어나서 침대에서 한 발짝 뛰어서 나오는 거?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이제 같이 사는 가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이고, 갑자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반응은 없었나요? 원래 우리 가족들이 네. 그 아침에 대야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살짝 나와서 이제 제 방으로, 서재 방으로 가서 네. 제 시간을 갔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제가 그렇게 땡겨지니까 또 우리 가족들도 같이 시간이 계속 기상 시간이 조금씩 앞으로 땡겨지고 일찍 네.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같아지는 거고요. 네. 제가 시간을 바꿨더니 이제 우리 집 기상은 막 3시 반도 되고요. 4시 네. 반도 되고요. 서로 먼저 일어나는 거 일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영향력이 가장 너무 크구나. 내가 그냥 삶을 바꾸니까 네. 온 가족들이 다 같이 그냥 누가 먼저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는데 네. 같이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삶의 패턴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온 가족들이 지금 다 4시 반에 일어나시는 건가요? 거의 5시 이전에 거의 다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다 바뀌었네요. 네. 그럼 이제 4시 반에 딱 일어나서 어떤 거를 하세요? 이제 뭐 하루 일과 루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처음에 4시 반에 일어나면 일단 그 시간을 그 시간에 거의 일어나고 그 전에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리고 일어나면 저는 이제 타임라인을 해요. 네. 타임라인이 뭐냐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루 동안 일상생활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일상생활을 할 때 제가 그 제 방에다가 라인을 하나 그려놓고 나의 현재 상태를 체크해요. 일어났는데 어떤 날은 몸이 무겁고 네. 또 어떤 날은 또 가볍고 이렇잖아요. 현재 나의 상태를 체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나는 오늘 내가 무엇을 원하지? 네. 원하는 상태를 체크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을 네. 미리 가설로
지금은 아침이다. 그다음에 그 나인 맨 끝에는 저녁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을 때 기분을 상상해서 느껴보고 또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냥 하지 말까? 그래서 안 했을 때를 느껴보고 이런 거를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타임라인으로 가설로 제 인생을 간접적으로 다 살아보거든요. 그런 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몸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면 물을 한 잔 먼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또 에너지를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마시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거의 30대 후반부터 건강식품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내 몸에 좋은 걸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챙겨서 먹고요. 그리고 저는 2년 됐는데 지금 이제 낭독을 해요. 책을 소리 내어서 낭독을 하는데 거의 하루도 안 빼고 1시간은 매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날 때 정말 막 5시간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많이 성장하는 것 같고 나를 표현하는 그런 거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낭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남거나 이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뭐 블로그도 쓴다거나 이런 거 하고요. 책도 좀 쓰고요. 이렇게 전자책 쓰고 그런 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8시 정도 되면 출근. 그 루틴들을 이제 쭉 들어보면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아침 일찍 일어나냐? 그 어차피 하는 활동들은 다 저녁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좋더라 혹시 있으신가요? 저녁에 또 살아보셨잖아요. 네네.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모든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나만의 시간이라서 오로지 뭐 3시간 정도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녁에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막 여기서 여기저기 전화 오고 가족들이 질문하고 막 이러면 집중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하는 것은 이 시간이 딱 흘러가면 그다음부터는 집중이 안 돼서 절대로 할 수 없고요. 나를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침을 통해서 더 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아침형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오로지 나한테 집중하고요. 저를 볼 때 제가 나를 보는 거거든요. 나의 내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에 제가 타임라인으로 하루를 살아본다 그랬잖아요. 가설로. 살아본 거랑 안 살아본 거랑 완전히 달라요. 하기 싫은 것도 가설로 살아본다고 타임라인을 걸어본다고 하면 그것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보물섬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아침에 그런 제 보물섬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섬에서 필요한 보물들을 하나씩 꺼내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내 속에 있는 보물섬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타임라인을 건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네. 이 타임라인을 건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하루를 얘기하면요. 일단은 어떤 선이 하나 필요해요. 칼라색으로 바닥에 선을 하나 그려놓고요. 제일 처음에 있는 그거를 하루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제일 처음에 출발점에 시작점에 쓸 거 아니에요. 쓰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가면 점심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하루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내가 현재 상태에서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제가 저한테 점수를 줘요. 10점 만점에 내 건강 지금 현재 상태가 몇 점이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6점, 몸이 좀 약간 안 좋다, 컨디션이 그렇다 그러면 수치로 제가 저한테 말해요. 6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6점이면 그래? 그러면 오늘은 컨디션을 얼마 정도, 어느 정도로 올리면 좋을까? 그러면 나는 8점일 때가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8점을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8점을 올리는 방법을 또 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 됐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성과가 낼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했을 때 안 했을 때가 완전히 다른 인생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거랑 이제 할 때는 안 할 때랑 다른 인생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상태에 대해 정수를 매겨보고 하다 보면 뭐가 좀 달라지나요? 구체적이 돼요. 내 삶이 네. 구체적으로 되고요.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결정을 잘하는 사람으로도 변화되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70-80% 이상은 거의 결정장애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잘하는 거고 네. 결정을 잘하면 선택을 잘하잖아요. 선택을 잘하면 기회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많은 기회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이 다음 단계를 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네. 새로운 삶을 끊임없이 계속 창출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는 건데요. 네네 맞아요. 이거는 10년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가님께서 이제 50년 정도를 저녁 경에 사셨고 아침에 인간 사신 지 몇 년이 되신 거죠? 이제 3년 됐어요. 3년. 네. 그 3년 내가 3년 아침에 인간 살아보니까 삶이 어떻게 변하던가 거의 1000일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아 생각 안 해봤네요. 네. 1000일 정도 되는 시간 아침에 살아보니 네. 어떻게 삶이 좀 변했나요? 지금은 그 1000일 정도를 살아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네. 근데 한 하루를 30시간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와,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는 예전에는 제가 책을 읽지 않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을 때는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냥 일만 그냥 하는 그런 똑같은 생활로 네. 머리는 생각하지 않고 일만 했던 앞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3년 전부터 책은 4년 전부터 읽었지만 아침형 인간으로 바꾸는 거는 3년 정도 되었어요. 그 아침형으로 바꾸면서부터 내 자신의 네. 만족도가 예를 들어서 10으로 생각하면 거의 9 정도 내 자신한테 만족이 커지고요. 네. 풍요로움이 네.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행복한 그 행복 성장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성장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행복 성장이 자고 나면 막 그 막 쑥쑥쑥쑥 키가 자라는 거 마냥 쑥쑥쑥 자라는 거 느끼고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고 있어도 사람이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심심하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혼자서 이렇게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결국에는 행복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돈도 벌고 네. 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굉장히 성장되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30시간을 사는 것 같다. 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네. 사실 뭐 하루는 24시간인 거잖아요. 뭐 하루가 30시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대체 뭐가 있었길래 저녁형 인간 살 때는 못 느꼈던 그 숨어있던 6시간이 아침에 인간 나오게 된 걸까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네. 일어나서 제가 4시 반부터면 5시 반, 6시 반, 7시 반, 8시 반 거의 한 4시간 정도 3-4시간 정도를 네. 제가 더 많이 사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을 자거나 했던 시간들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출근할 때는 전철에서도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저기 그 풍경만 보고 다녔는데 네. 지금은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책을 읽기도 하고요. 네. 또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블로그를 하기도 하고요.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버려지는 시간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1분 1초도 버려지는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분을 뭐 이제 고객이랑 약속을 해서 커피숍에 갔는데 예전 같으면 30분 늦게 오면 저는 그렇거든요. 30분 늦게 오면 이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구나. 네.
네. 이제 다음에 연락하지 말라고 네. 제가 연락을 안 해요. 네. 30분 동안 너무 지겹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네. 근데 지금은 늦게 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시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또 책을 볼 수도 네. 있고 그래서 늦게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죄송해요. 이러면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막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버려진 시간 조각들을 제가 다 한 곳에 모으는 것 같아요. 다 모아서 계속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30시간은 제가 하루를 30시간을 살아간다는 네.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죠. 작가님 이제 그 독서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아침형 인간하고 사실 독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별개의 활동인 거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책 안 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작가님이 이제 좀 독서에 빠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낭독을 하면서 네. 이제 독서를 더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네. 책을 많이 읽고 싶어서 일어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책을 읽으려고 하면 내 시간이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제가 책을 막 예전에는 책을 읽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빨리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긴 시간 동안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 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 저녁에 일찍 자고 책을 읽다 보면은 그 다음이 더 많이 읽어야겠다는 욕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네. 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욕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왜 그런 걸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늘 저는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저녁에 잠잘 때 설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설레서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진짜 막 그 가슴 속에서 막 두근두근 할 정도로 네.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면 빨리 내일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인생은 매일같이 저는 이제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네. 살거든요. 그래서 책 때문에 제가 모든 삶이 바뀌는 거예요. 혹시 그럼 뭐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작가님에게 큰 영향을 준 책 어떤 거 있을까요? 영향을 준 거는 제가 네. 이제 50년 동안 소비자의 삶을 살았고요. 네. 늘 뭐 누가 하는 거 책도 누가 쓴 책만 본 거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게 제가 먼저 이렇게 한 게 없고 네. 늘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보면서 부의 추월차선을 읽었을 때 네. 생산자란 말이 딱 나오는데 거기에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나는 50년 동안 살면서 생산자라는 말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네. 생산자의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래? 나는 50년 동안 나는 늘 소비만 하고 살았네? 이제부터는 생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걸 읽고 바로 그냥 책 덮어버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나 그랬거든요. 네. 증권 그 거래소에 갔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거를 주식하면 다 패가망신하는 줄 알았고 네, 네. 다 뭐 집안 말아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주식을 하나라도 사서 내가 생산자가 돼보아야 되겠다. 경영에 참여는 못하더라도 네. 그걸로 하나라도 배당이라도 받아보고 그러면 기분이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주식 계정을 그때 가장 먼저 텄던 것 같아요. 금요일 막 마감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막 네. 뛰어가가지고 땀 흘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갑자기 막 부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주식 계정을 투고 부자가 된 것 같아서 그때부터 네. 이제 월급 타면 그거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실천하는 독서.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작가님이 말씀하신 실천하는 독서란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실천하는 독서가 저는 책에서 이제 좋은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게 생각나네요. 그 시크릿 책을 읽었을 때 그 마법의 돌이 있었어요. 네. 그 마법의 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소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마법의 돌을
아무데서나 가서 이렇게 주워와갖고 하면 스토리가 없잖아요. 네. 그 작은 돌 하나에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야만 그런 마법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하고 네. 돌멩이 주스를 왔는데요.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남한산성 꼭대기까지 올라갔고요. 네. 그런데 못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책에 보면 막 강가에 가서 찾아야 된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바다로 가서 못 찾아서요. 결국에는 어디 그 버스 그 차를 남편하고 차를 가다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정말 이제 강가에 가서 네. 그 돌을 하나 찾아온 거예요. 와. 제가 그거를 거의 한 6개월을 계속 들고 다녔는 거예요. 네, 네.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릴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게 정말 실행을 하니까 정말 감사함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실천하는 독서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처음에 이제 그런 돌멩이 주워 가지고 네. 다니면서 네. 이게 3일 걸려 가지고 하나를 주워 갖고 왔어요. 네. 그거를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제 또 이게 긍정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긍정의 메시지가 나오고 나는 우주다라는 메시지 나오잖아요. 우주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 이게 필사를 하기도 해요. 아침에 필사를 하기도 하고 필사를 하고 나면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계속 실천하면서 뭔가 있으면 바로 저는 이제 실행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 자신이 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콩나물이 쑥쑥쑥 자라듯이 성장한다는 거를 느껴져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삶이 되는 것 같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을 막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가슴속으로 느끼고 네. 네, 그래서 성장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성장은 결국은 성공이다. 지금 50이 넘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제보다는 더 계속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는 곧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그 돌멩이 이제 한 6개월 동안 갖고 다녔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 이제 6개월 동안 돌멩이 갖고 다니면서 뭐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삶의 외형적인 변화든지 어떤 생각으로 좀 엄청 많이 있고. 변했죠. 네. 돌멩이를 늘 잠자기 직전에 잠잘 때는 머리 위에도 놓고 자고 네. 주머니에 이제 겨울 같은 데도 주머니 넣고 항상 만지고 다니고 네. 그러면서 얘를 만질 때마다 이게 머리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나한테 계속 주니까 네. 그게 어떤 물질이 없고 이렇게 그렇다면 아마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네. 그냥 평평하게 갔을 텐데요. 네. 그게 이게 뭔가 하나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네. 그 뭐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돌이잖아요. 이게 육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나 또한 나도 소중한 존재로 네. 변해가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뭔가 자꾸 변해가고 네. 삶도 변하고 하루하루 일상생활 자체가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50년 이상 55년 이상 나를 찾지 않고 네.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 자신을 가장 많이 찾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됐던 그 시간인 것 같아요. 6개월 정도가 가지고 다니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돌멩이 하나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뿐인데 그런 많은 변화가 생겼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진짜. 저는 근데 시크릿에서 그 돌멩이 이게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그걸 실제 해보신 분은 저는 처음이에요. 3일 걸렸다니까요. 그거 찾으러 다니느라고. 야. 그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실천 독서 습관을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네. 그 해야 하는 7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던데 어떤 건가요? 그 7가지는? 저는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출발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을 네. 제가 정했고요. 일어나야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일어나지 않고는 뭐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아침 시간에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고 한 번도 그거를 정말 안 지킨 적이 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제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안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나와의 약속이라서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어난 거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나하고 약속을 지켰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명상도 제가 했어요. 명상도 감사함에 대한 명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렇게 잠자는 동안 우리 그 입속에는 나쁜 균들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면 화장실에 쇽 달려가서 양치질을 가장 먼저 합니다, 제가. 양치질을 먼저 하고 나면 밤새 어떤 그 나쁜 기운들이 다 없어지고 몸이 엄청 가벼워지는 거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루틴을 잡아서 실천하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그 학원 같은 거 있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매일 성장한다. 이런 그 성장이라는 그런 거를 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필사도 제가 이제 필사 노트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필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변화되고 내 마음에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독서는 정말 보약과도 같은 거예요. 마음 영양제라고 해요, 제가.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는 내가 마음에 영양제를 먹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마음 영양제를 먹기도 하지만 하루 동안 아침에 독서하면 하루 종일 그 기운으로 에너지가 도는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항상. 그러면 하루 동안 그걸로 인해 갖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출근하기 전에는 항상 이 다섯 가지를 지키고요. 그리고 이제 출근할 때는 그 전철에서 제가 막 사람들에 저 대학교 다녀요. 전철대학이요. 그래서 전철에서는 늘 책을 읽었고요.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도 제가 1시간 반 동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3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뭐 어찌됐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는 다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오늘에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 그 유튜브에 이렇게 촬영하는 거 자체도 제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늘 살던 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이런 기회는 절대 주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순간도 행복합니다. 이제 책을 읽으면서는 좀 이제 제가 봤을 때 작가님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고 책을 통해서 삶을 바꾸신 분 같은데 이제 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삶을 바꾼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삶에 어떻게 적용돼서 삶이 변하던가요? 독서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제가 저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무리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도 그렇지 뭐 들리지 않죠. 안 들리죠. 그렇지 뭐 이렇게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또 이게 책 속에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책을 쓰잖아요. 책을 쓰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면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의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삶의 의식이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동안 50년 동안 정말 평범하게 살았다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이대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100세를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100세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한 4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때 가서도 100세를 살았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삶이 되겠죠. 평범하게 산다고 하면. 근데 책을 통해서 책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배우는 거고요. 지혜를 배우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책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하루 동안 이게 좀 약간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러면 책을 읽으면 다시 또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책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독서를 읽는 독서하고 쓰는 독서를 구분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읽는 독서는 네.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읽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쓰는 독서를 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제가 전자책을 썼잖아요. 네. 종이책은 공저로 썼고요. 아직 개인적인 종이책은 안 썼는데 네. 전자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낭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막 낭독을 하면 막 소문을 내고 낭독을 해요. 네. 그 낭독한 것을 막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전자책을 같이 쓰고 있는 그 대표님 우경아 대표님이 저한테 그분 전자책을 100권 이상을 썼거든요. 근데 네. 저한테 78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무료로. 네. 그래서 웬 책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지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해서 네. 근데 그 전자책이 좋은 게 한 번에 다 바로 그냥 읽을 수 있다는 게 좋고요.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한 권씩 매일같이 낭독으로 또 읽기 시작한 거예요. 78권을 네. 그거를 읽어서 그 대표님한테 또 선물로 드렸어요. 매일같이 하루에 하나씩 네. 잠자기 직전에 네. 하나씩 보내주고 그랬는데 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나도 책을 써야 되는데 나는 매일 읽기만 하네 이러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이제 목표를 정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다 78권이 다 끝났을 때는 나도 그때부터는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고 목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낭독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쓰는 독서를 할 거야. 그러면서 전자책을 쓰게 되었던 거죠. 네, 읽는 거랑 쓰는 거 좀 다르잖아요. 쓰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엄청 어렵죠. 저는 평생 네. 동안 네. 책을 한 권도 읽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일기도 한번 쓰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써야 된다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네.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자체가 제가 제 자신한테 어색할 정도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 삶이 원래 그런 삶이었고 뭐 일기를 썼던 사람들은 글을 쓰는 게 쉬운데 네. 예, 저는 이제 메모도 잘 안 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마련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독서를 하자. 작가님은 이제 제가 이제 쭉 인터뷰해 보니까 그 자기계발서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뭐 시크릿 같은 책도 읽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실천도 해보신 분이잖아요. 네네. 잠재의식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우리가 이제 잠재의식 막 흔하게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책으로 막 읽을 때는 막 와 나도 막 될 것 같고 막 하고 싶고 막 이런 감정이 막 일어나다가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좀 이런 내 안의 잠재의식을 좀 깨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그 빌 게이츠가 한 말이 가장 그 생각이 나서 저는 여기에서 깨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빌 게이츠가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는데 네. 그 책을 독서를 하는 습관이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이 오 그래? 그러면 나는 하버드 졸업장도 없는데 독서를 많이 하면 그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니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나처럼 책도 안 읽고 네. 뭐 공부도 많이 안 했고 그런데 그 말, 그 메시지 하나가 독서를 하는 습관이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독서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인생의 독서가 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형성이 너무 많이 돼서 네.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하버드 안 가면 어때? 독서하면 되지.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네, 이제 네. 독서를 하게 되면서 독서를 계속 이제 하면서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깨어난 거잖아요.
생각도 못했던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는 것도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많이 성장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변화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깨어난다는 것이 나의 잠재의식이 건드려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제가 이제 멘탈을 배우면서 멘탈 우리 그 코치님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천명의 나라는 존재가 들어있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실감하겠더라고요. 저도 또 다른 나의 존재를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처럼 현재 이 모습으로 변해갔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50에 나의 인생을 혁명해야 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50 되면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다 살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이때가 이제 혁명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네. 이 혁명의 의미는 일단 뭘까요? 제가 변해야 되는 거죠. 변해야 되는데 그냥 변화는 절대 어렵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인 사람이 그래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변한다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변했고 제가 변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변하더라고요. 옛날의 모습은 사실 3년 전에 나의 모습은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되었고 그거는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이제 모든 우리 의학도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살잖아요. 건강하게 사는데 100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지 않든 누구나 100세를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 그 대표님처럼 젊으신 분은 120을 살아야 돼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인생 내비게이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시점에서 50년 이상을 살았을 때는 앞으로 40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건지 그게 설정이 된다고 하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잖아요. 요즘에는 다 그게 습관이 돼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내비게이션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정해놨거든요. 무엇이 될 건지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게 책을 읽으면서 다 인생이 다 그런 인생 내비게이션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거 제가 혁명해야 되는 강력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저는 혁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 어떻게 좀 일으킬 수 있을까요? 혁명을 일으키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해야 되겠죠. 시간의 투자. 시간을 뭐 저녁이든 아침이든 상관없이 나를 위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50년, 40년을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50년, 40년을 살았는데 성공을 했는지 내가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족하지 않았다고 하면 평범하게 살은 거잖아요. 그 평범함 속에서 다시 점프해서 비범한 삶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책을 쓰는 것도 책을 쓰는 걸 선택한 것도 비범한 삶으로 가는 거고요. 제가 멘탈을 배워서 멘탈 코칭을 사람들한테 5060 저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한테 그 인생 이마 노후를 코칭해 주는 것도 제가 혁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기억력을 트레이닝 해주는 것도 제가 변하지 않았다면 해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각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설정이 안 된다고 하면 내 일상 하루가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작가님이 이제 그 내비게이션 기업법에 대한 책을 쓰셨잖아요. 기업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 내비게이션 기업법이란 건 뭔가요? 내비게이션 기업법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작년 6월부터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기업법이라고 하면 나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한 번도 관심 있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행복한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행복한 작가가 되려고 하니까 책을 읽으면
기억이 잘 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만 내가 스토리도 잘 만들어서 스토리로 글을 쓸 수 있는데 책을 읽고 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워낙에도 좀 건망증이 좀 심한 사람이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는 것을 특강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20분 정도 들었나? 그랬는데 내가 꼭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정말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딱 맞는 거구나. 기억을 잘할 수 있대요. 그리고 내가 책을 읽은 거를 반나절이면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저는 이제 강의를 듣게 되었고요. 수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그거를 창시하신 분이 계신데요. 네. 신동원 대표님이라고 그 책을 만들었어요. 그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구구단 같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 전 전국의 국토 지도를 가지고 12개 곤역으로 나누었어요. 근데 그 12개 곤역을 나누어서 한 곤역마다 100개씩 만들어서 1200개의 장소가 있어요. 네, 그러면 1200개가 장소가 있으면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통해서 우리는 1200개 우리나라 장소를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가보지 않아도 간접적인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다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다 넣어서 기억할 수 있는 툴이 돼요.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면은 그 구구단 속에서 구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처음에 이해하는 데가 조금 공부하는 게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5060 세대들은 저처럼 되게 깜빡깜빡 하잖아요. 저는 이제 물건 같은 것도 차에다 뭐 버스에다가 전철에다가 허구한 날 잊어버리는 게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다른 사람마다 엄청 더 심한 사람이거든요. 네. 가방도 잊어버리고 백도 잊어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통해서 전국에 1200개 장소를 간접적인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장소마다 스토리가 있어요. 네. 그 스토리를 하나하나 가는 곳마다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5개월 정도 됐나? 어느 날 갑자기 그 머리가 짠 맑아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짠 맑아져서 이거 아세요? 그 유리창에 이게 뿌연 그 성이 낀 거 아세요? 차에 그런 성이가 끼었을 때 그 손으로 착 닦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어떤 그 제가 체험한 건데요. 그래서 그 맑아지면서 예전에 20대보다 지금이 훨씬 똑똑해지는 거를 제가 느껴요. 요즘에도 예전에 20대 때에도 이렇게 머리가 맑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20년 이상을 계속 머리가 안 좋은 상태로 있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뇌질환에 대뇌죽상경화증이라는 그 진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고요. 머리 뿌연 게 다 없어졌고요. 여행을 간접 여행을 그렇게 다녔더니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고 똑똑해지고 굉장히 좋아진 걸 느꼈어요. 그래서 5060 세대들이 기억력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게 되었죠. 5060 기억력 향상 트레이닝으로. 그래서 그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다른 분들한테도 같이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전국의 지도를 뭐 펴놓고 1200개를 이제 외우고 거기에 연관시켜서 기억을 하는 기억법인가요? 외우지는 않고요. 외우지는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필요한 부분만 몇 개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들은 나이가 이제 50, 60이 넘은 사람들은요 꼭 그거를 어떤 기억하려는 툴보다는요 저는 이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제가 트레이닝을 하려고 신동원 대표님이 이제 만들 때 취지는 학원생들이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학원을 운영하실 때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을 우등생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이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진 배경인데 그때는 이렇게 이제 저처럼 5060 세대한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아, 우리들은 또 활용도가 다른 활용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중고생이나 뭐 이렇게 대학생들 시험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내비게이션 방법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하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멘탈 코칭을 배우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멘탈 코칭은 뭐 어떤 걸 배우는 건가요? 아, 멘탈 코칭은 네.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정말 약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우울한 사람도 있고 이럴 때 그런 나의 멘탈을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셀프로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알려주고요. 이것 또한 50, 60세대는 전 타깃이고요. 네네. 제가 가장 경험을 많이 했고 같이 공감대를 많이 느끼고 같이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5060들한테 제가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멘탈 코칭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멘탈 코칭은 네. 나와 내가 내 자신하고 네. 내면의 네. 나와 대화를 하는 거야. 셀프 토킹이라고 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셀프 토킹을 네. 어떻게 하면 셀프 토킹을 잘하는지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건데요. 가장 기초적인 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ROA라는 게 있어요. 네, 네. ROA는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제가 타임라인을 했잖아요. 네, 네. 현재 상태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상태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체크하는 건데 네. 현재 상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이 네. 현재 상태가 이제 지금 현재 마음 상태가 10점 만점에 네. 몇 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뭐 순수하게 지금 현재 상태만 네, 네. 예, 그런 거를 체크를 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것을 할 건지 5년 후, 10년 후, 1년 후 이런 거를 인생 설계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코칭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아성찰과 작가님이 이제 미래에 대한 설계를 도와주시는 거네요. 네네.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 전체 전반적인 네네. 거를 코칭을 다 해주고요. 이 멘탈 코칭은 원래 스포츠 운동선수들한테서 많이 적용되는 건데요. 지금은 거의 운동선수 많이 적용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5060 세대들한테 어떤 누구한테도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주고 싶고요. 저도 평생 이제 저를 코칭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코칭하면서 살아갈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그런 방법을 또 알려드리는 작업을 하고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거는 끊임없이 계속 네.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그럴 때마다 계속 코칭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번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하면서 가장 큰 힘을 얻었던 것은 네. 나는 할 수 있다예요. 전에는 나는 못해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강하게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할 수 있다는 마음만 바꾼다고 하면 네. 어떤 거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060 세대들이 좀 그 두리뭉실하게 좀 많이 살았어요. 우리들 저도 그랬고요. 또 코칭을 해보니까 자기 자신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책을 통해서 그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0세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100세 인생을 살면서 늘 깜빡깜빡해요. 나이가 먹으면 깜빡깜빡하는데 기억력 향상을 트레이닝해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일상생활을 모든 걸 잘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는 기억력이 향상이 되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멘탈과 기억을 잘 잡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끝까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비게이션 기업법의 저자 백지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